안녕하세요. 모닝콜의 이정프로입니다. 오늘은 유틸리티입니다. 드라이버 말고 새로운 무기가 하나 필요한데 그 유틸리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같이 가보시죠. 유틸리티를 우선 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얼라이먼트 스틱 기준으로 배꼽 위에 딱 서볼게요. 그리고 나서 골프공 위치가 어디가 되면 좋냐면 왼쪽 편 이 공간 있잖아요. 그 가운데쯤에 유틸리티가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샤프트는 몸 안쪽으로 기울여지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똑같이 왼쪽에 주고 샤프트가 최대한 일자보다 살짝 왼쪽으로 기울여진 핸드퍼스트를 해줘야 골프공을 쉽게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자세는 가운데서 왼쪽이지만 살짝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 드라이버에서 착시를 알려드렸듯이 유틸리티 또한 똑같아요. 왼쪽에서부터 채를 잡아버리면 가운데 왔을 때는 골프채가 상당히 열려있기 때문에 내 몸 중앙에서 헤드 정렬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채를 이동했을 때 왼쪽으로 살짝 닫혀있는 모습이 돼야 유틸리티가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올바르게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를 볼을 쳐주는데 처음엔 잘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반 골퍼분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채를 맨 중앙 아래 잡는 거예요. 자, 여기를 잡으면 이거 7번 길이랑 똑같아지거든요. 7번하고 거의 흡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7번을 그냥 살짝 왼쪽에 둔다, 헤드 모양이 다르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골프공을 처음에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헤드가 살짝 닫혀있는 느낌에 볼을 가져다가 가운데 놓고 때려보면 생각보다 되게 살살 쳤는데 멀리 나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매트 결 따라서 여러분들이 채를 휘둘러줘서 볼이 땅땅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길이 생성된 다음에 볼에 임팩트를 가해서 좌우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야지 처음부터 세게 때린다면 이 궤적이 어떻게 틀어질 줄 몰라요. 아, 그리고 포인트는 찍는 게 아니라 스치는 겁니다. 긴 채들은 찍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빗자루를 쓸듯이 바닥이 살짝 스쳐 들어가야 돼요. 스쳐 들어가야 돼요. 짧은 아이언이나 정확하게 컨택이 되어야 되는 채들은 위에서 누른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으로 올려친다라는 생각이 좋은데 우드나 유티를 치실 때는 그리고 롱아이언을 치실 때는 헤드가 옆에서 와서 옆을 쳐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지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위치에 놓고 채는 좀 짧게 잡은 상태에서 왼쪽 포지션에 있죠. 그리고 가운데로 맞춰준다. 이 정도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런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피거리도 나쁘지 않게 가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중간 정도 잡아보는 거예요. 중간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길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또 느껴봐야 돼요. 와, 잘 들어갔어요. 이런 느낌으로 우드와 유틸과 먼저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번엔 좀 길게 잡고 방금처럼 스피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 때리면 이게 왜 이리 멀리 가지? 이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짧게 잡다가 점점 길게 잡으면 정말 같은 채인데 이유를 모르게 잘못 맞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채가 무거워져서 그래요. 헤드를 보내줄 때까지는 몸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면을 몸이 보고
지나가고 따라가줘야지라고 생각해야 타이밍이 좀 맞아질 거예요. 왜냐면 데리고 오는 동력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들었다가 왔네? 약간 이런 느낌. 한번 볼까요? 제가 몸을 강제적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몸을 잡아주고 헤드를 먼저 보내준다라고 생각하면 긴 채들을 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옆에서 추월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골프공을 맞히기가 수월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꼭 유틸리티를 이렇게 친해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모닝콜의 이정프로였습니다.